매누엘 벨로실로 박사님은 거의 6년째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부야 36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벨로실 박사와 부인인 엘마 여사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낸 25년간의 세월 중 마지막 6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아이, 그야말로 헌신적인 의사의 표본이셨습니다. 박사님의 첫 선교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부의 칼바요교에서, 다음으로 팔라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가정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박사님은 11년간 유카 36병원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서 거의 1000km가 떨어진 오지인데다 당시만 해도 의사가 박사님 한 분뿐이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 후 보츠와나의 카니의 36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5년 뒤에는 네팔의 쉬어 기념병원으로,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오셨습니다. 카메룬의 바토리 36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2014년에 부야 36병원에 부임하셨습니다. 박사님은 늘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진료로 바쁜 중에도 여러 국가의 선교 사업을 챙기셨고, 교회의 장로이자 안식일 학교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2020년 5월 초, 벨로실로 박사님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에도 감염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박사님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재림교회의 첫 번째 국제 선교사였습니다. 박사님은 선교사들의 삶이 그러하듯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예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유족인 두 딸은 팔라완 36병원의 의사, 아들은 임상병리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료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신자들과 사역자들 또한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고자 이 세상 끝과 끝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닮아가기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주의 명령을 완수하여 그날 우리를 향한 주의 칭찬을 듣기 위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